껴들었네. 아 다들 보고 싶었어요. 아 사랑합니다. 많이 껴들었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궁금해하지만 차마 이런 거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나 싶은 주제를 가지고 토론해보는 사망토론회 사이자 예정입니다. 네, 오늘의 토론 주제입니다. 지방에 갔다가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동네 구멍가게에서 20만원치 물건을 샀는데 이 서울 올라와서 영수증을 확인해봤더니 2천원만 결제된 걸 알았다면 19만 8천원 돌려주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가 갔던 구멍가게는요 충남 보령이고 우리 집에서 차로 3시간 걸린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 한번 해볼까요? 먼저 돌려준다에 해운대 전 남자친구가 준 종이약 우리 김규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규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은 안 돌려준다에 낙성대 전 남자친구가 준 명품백 우리 이상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러나요. 네. 자 먼저 우리 이상준 교수님부터 발언해 주시죠. 아 그러니까 사회자 한 번. 그러니까 네네. 그 제가 아 그 구멍가게가 되게 네. 조그마하고 막 할머니 혼자서 운영하시는 그 막 힘들게. 그죠. 내가 20만원 주고 샀는데 2천원 긁은 네. 거 아니야. 할머니가 실수로 또 그러셨나봐요. 가야지. 그럼 가야지. 그렇지. 가야지. 다시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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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가야지. 또 사러 가야지. 또 사러 가. 역시 뭐. 역시 쓰레기예요. 또 사러 가야지. 힘들지만. 네? 아, 나 이번 기회에 그냥 서울에다가 슈퍼 하나 내고 거기서 네. 물건을 띄울까? 뭔 소리야? 야, 그럼 대박 날 것 같은데. 네. 무슨 소리야?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네네. 이 슈퍼가 우리 집 앞이었으면은 나도 사람인데 가지. 근데 지금 슈퍼 위치가 충남 보령이래요. 나 있잖아요. 네. 우리 엄마 충남에 계시는데 네. 엄마 보러도 충남에 안 가. 막 힘들어 한번 보러 가기. 근데 네. 내가 그 돈을 돌려줄려? 충남 보령까지 갔다고 우리 엄마가 알아봐. 그럼 나를 얼마나 부르자라고 생각하겠냐 이거지. 그것 때문에 나 안 가는 거야. 그럼 생각해보세요. 네. 내가 그거 다시 혼자 돌아간다고 생각해봐. 내 시간 6시간을 소비해야 돼. 그리고 차비도 내 돈 몇만 원이 든단 말이야. 그죠? 아니 그 손해를 왜 내가 감수해야 되냐 이거지. 계산은 그 할머니가 잘못했는데. 어? 할머니가 나를 찾아오지 않는 이상 내가 돌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야, 네. 할머니가 구멍가게 문 닫고 날 찾아와야지. 그래 내가 돌려주는 거지. 내가 이걸 왜 신경 쓰냐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뭐요? 20만 원어치 물건을 샀는데 2천 원을 긁고도 할머니가 날 보내준 거예요. 이게 뭐야? 아니 2천 원을 긁었는데 나를 보내줬어. 이건 뭐냐고. 뭐예요? 그렇게 팔아도 남는다는 거지. 뭔 소리야? 뭐 그런 생각을 해? 아, 도대체 이거 과자 네? 원가가 얼마야 이거? 그러네요. 아, 그 할머니 얼마나 남겨 먹으려고 했던 거야? 깜짝 놀랐네. 네. 이렇게 해도 남아. 네. 뭐가 남아? 뭐 2천 원 주는데 뭘 남아? 아니지. 얼마나 남긴 거야? 칫솔 같은 생각이 아니지 여러분들. 자,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네. 할머니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당연히 돌려줘야 됩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네. 그런데 손님한테 내가 계산을 잘못해서 돈을 잘못 남겨줬어요. 근데 네. 손님이 나한테 돌려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 돈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알바 시급이 5천 원 정도 하는데 20만 원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면 무려 40시간을 일해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돌려줘야죠. 그러네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차를 몰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소를 딱 들어갔는데 고등학생 알바생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휘발유 10리터만 넣어주세요 했더니 그 학생이 그 계산서를 갖고 오더니 딱 보니까 디젤 가격을 받았어요. 원래 휘발유보다 디젤 가격이 더 싸거든요. 그래서 내가 네. 가가지고 아 학생 이거 잘못 계산했어요. 이거 디젤 가격 받았네. 카드 주면서 돈 더 긁으세요. 그랬더니 그 학생 뭐라 그래? 디젤 넣었어. 디젤 넣었어. 너 내 차 휘발유인데 디젤 넣었어. 내 차 지금 엔진 다 나갔어. 차가 지금 덜덜덜덜덜 누가 나 얘기한대? 끼어들어. 아, 네. 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우리 빨간색 옷을 입고 오신 우리 형님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예. 자, 이런 상황이라면 자, 19만 8천 원 돌려주러 충남 보령까지 다시 내려갑니까? 안 내려갑니까? 안 내려갑니다. 안 내려간다고요?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간다고? 단번에 그냥 딱 안 내려갑니다. 딱 얘기해 버리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 할머니가 허리 굽어 가지고 혼자 이렇게 빡. 그렇지. 이래도 안 내려간 거야. 과자에 먼지 묻은 거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하는데 안 내려간다는 거 아니야? 너나 나나. 뭘 너나 나나. 너나 나나예요. 소리야.
아니 지금 왜냐면은 인터넷에서 내가 막 이런 얘기하니까 막 나 쓰레기라고 막 안티팬 생겨가지고 막 욕 엄청 먹고 있거든. 어. 너도 이제 방송 나가면 너도 쓰레기 되는 거야. 뭐야? 아니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뭐야? 아니 나는 대본이잖아. 어. 근데 넌 진짜잖아. 야, 이 사람 대본이 맞아.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쓰레기야 쓰레기. 난 대본이야. 야 그러네. 얘 진짜야. 어. 안 갖다 준대. 어. 못 떼내지. 하면 에자 자, 그리고요. 네네. 잘 생각해보면 이거를 우리가 지금 19만 8천 원을 돌려주러 갈까 말까 이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입니다. 어. 그 할머니 이러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 봐봐 우리도 네. 지갑 잃어버렸을 때 되게 막 가슴 아프잖아요. 근데 그쵸? 이거 계속 고민하면은 우리 막 정신건강만 해쳐. 그래서 빨리 잊어버리라고 하잖아요. 어, 맞아요. 그 할머니도 그냥 빨리 잊어버렸을 겁니다. 괜찮아할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 지갑 잃었을 때 거기 안에 현금 20만 원이 있어. 어. 그러면 우리 어때? 보상 심리가 있어가지고 친구한테 야 나 그 20만 잊어버렸잖아. 맞아, 네가 맞아. 오늘 밥 사? 어, 어? 맞아. 야 친구야 나 그 지가 20만 잊어버렸어. 야 어. 네가 술 사? 맞아. 야, 야 네가 했잖아. 야 나 어. 이거 하나만 사줘. 그래가지고 20만 원어치 보상을 받으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어. 그 할머니도요 지금 19만 8천 원이 적자가 났으면은 어. 누군가에게는 보상을 받은 거예요.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에 어. 뭐 어느 날 어른 아이가 와가지고 네. 할머니 조스 발매요. 어, 19만 8천 원. 뭔 소리야? 야 그래 할머니. 할머니 19만 8천 원. 고마워. 그 얘는 이제 또 이제 보상 심리가 있어서 엄마한테 이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생태계가 다 돌아가게 돼 그러네. 있는 거야. 그러네요. 어른이 다 돌아갈까 그거를 뭐 찾아주려고 해? 안 찾아줘도 돼. 어른이 돌아가 그게 무슨 하드가 19만 8천 원이야? 아니지. 자 여러분들 양심적으로 자 올바르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네네. 자 할머니에게 돈을 안 돌려주면 여러분들 다리 뻗고 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마음에 걸리잖아. 돌려줘야죠. 네. 실제로 제 아는 친구 중에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집 앞에 이제 자주 가는 분식점이 있었어요. 오늘도 그 분식점에 가가지고 밥을 먹었는데 밥값을 이제 거스름 돈을 5천 원을 받아야 되는데 5만 원을 주더래. 그래갖고 5만 원 받고 그냥 집에 간 거야. 양심이 없지. 그래가지고 걸려가지고 막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 분식집에 지나갈 때마다 막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다니더라고. 불편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불편해서 심지어 이사를 간 친구가 있어요. 아 왜 이사까지 가? 차라리 그냥 5만 원 주고 그냥 편하게 당당하게 다니지? 어디로 이사 갔지? 그만하세요. 어? 그 얘기를 여기서 왜 해? 녹사평으로 이사 갔나? 뭐 녹사평이야 그만해요. 어 이상도 너 잘 생각해봐. 네. 그 할머니 8순이 넘겼어. 8순을 넘어가지고 허리 굽어가지고 지금 네. 이렇게 장사하시는데 얼마나 남겠냐 구멍 가게에서. 안 불쌍해 그 할머니? 내가 더 불쌍해. 왜? 왜? 그 할머니는 왜? 구멍가게라도 있지. 어. 나 빤스에 구멍 났다. 야, 빤스에 구멍 났다. 야, 더 힘들어. 야, 그 할머니 구멍가게 CEO야. 어. 나 되게 힘들어. 구멍 나 팬티 입고 다닌다니까. 어. 야, 그 할머니가 나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뭘 도와줘? 아니지. 내가 힘든데. 네가 만약 20만 원 안 돌려주면 그 할머니 밥도 못 먹어요. 과자 먹으면 되잖아. 과자를 먹어. 과자를 먹어. 아, 슈퍼인데 과자 먹으면 되잖아. 밥을 먹어야지. 밥을. 고래봐. 마이스 고래봐. 이씨. 밥도 봐! 뭐 돌려! 인디언 밥! 뭘 먹어? 아니 하루 세 끼를 다른 밥을 먹네! 그러네! 아, 살만하네! 아 이거 왜 그래? 그러면 어, 네. 야 네 말대로 우리가 돌려줘! 그렇지! 뭐, 뭐 착한 사람처럼 뭐 돌려주자고 어 그래가지고 뭐 바쁜데 뭐 회사도 가야 되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월차를 냅니다 회사에다가 바쁜데 월차 내서 가! 그렇지! 할머니! 할머니 그때 2천 원 긁으셨어요. 아유 왜 그래. 2천 원 안 받으셔도 되니까 이 카드로 다시 20 긁으세요. 그래서 20을 딱 긁어. 할머니 이제 다음부터는 계산 잘하세요 똑바로. 어, 잘했다. 할머니 저 갈게요. 이렇게 딱 가. 뿌듯하지. 보람차고. 이렇게 딱 가. 가가지고 딱 이제 집에서 자기 전에 이제 딱 핸드폰 또 문자 이제 한 번씩 보잖아. 어. 문자 확인하는데. 와. 왜요? 이 할머니 200 긁었네. 200을? 계산을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아 이거는 내가 무조건 가야 되잖아. 아 진짜 이 할머니 짜증나네. 이번엔 월차에 썼으니까 못 써. 그러니까 다음에 써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다음에 가서 기억하시겠지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으로 카드 내역서가 날라온 거야. 근데 그걸 와이프가 먼저 받아본 거지. 아이고. 어, 오빠 일로 와봐. 어? 오빠 슈퍼에서 200 긁었어? 그게 아니라 슈퍼에서 계산을 잘못했어. 오빠 슈퍼에서 200 긁은 거 이거 룸사롱 가고 슈퍼로 200 긁은 거네. 룸사롱 가고 슈퍼에 200 긁은 거 아니야? 야 뭔 소리야. 내가 룸사롱을 왜 다녀. 나 힘들어 죽겠는데. 룸사롱 근데 안 가. 뭐? 나보고 아가씨를 만났다고? 야
거기 할머니밖에 없어. 뭐? 연상 좋아하냐고? 아니 슈퍼에서 할머니가 계산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나랑 같이 가보면 될 거 아니야? 어. 그래가지고 한 두 달 지나가지고 어. 할머니 있는 대로 예, 와이프를 데리고 갔어요. 어. 자 봐봐 자. 와. 왜 그래? 여기 룸사롱으로 바뀌었네. 뭐야 왜 바뀌어 슈퍼가? 아, 이 할머니 이렇게 얼마에 번 거야? 야. 아 할머니 야 기다려 뭐해? 야 할머니 문 열어봐 할머니. 낮이라 문을 안 열어. 할머니. 명함 있네. 와. 왜요? 이 할머니 마담 됐네. 마담이네 할머니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막 지어. 자, 이렇게 되는 거 뭘 지어내 진짜 봐요. 있는 건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 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지금부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안 돌려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1번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돌려준다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과 나왔나요? 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다음 주 사망 토론 주제는 길 가다가 외국인이 남대문이 어디냐고 물어본다면 여기라고 해야 되나? 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사망 토론의 예정이었습니다.